2023년 전국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수요는 26만 1천 세대, 공급은 수요보다 6만 1천 세대가 많은 32만 3천 세대로 과잉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 경북, 경남, 전남이 적정 공급지역. 인천, 경기, 충북, 충남, 대구, 울산, 부산이 과잉 공급지역. 서울, 강원도, 대전, 전북, 광주, 제주가 공급 부족 지역입니다. 그럼 오늘은 동북아의 중심지, 인천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은 2023년 수요 1만 5천 세대, 공급은 4만 6천 세대로 수요 대비 3만 1천 세대가 많은 과잉 공급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은 적정 수준, 2022년과 2023년은 수요 대비 3배 수준으로 과잉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인구는 경기, 서울, 부산, 경남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295만 명이고, 서구,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순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럼 구별로 살펴볼게요. 서구, 중구,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가 과잉 공급지역. 계양구, 남동구가 공급 부족 지역. 강화군, 옹진군, 동구는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구별로는 서구가 15,560세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 순으로 공급이 많습니다. 월별로는 6월과 10월이 5,000세대 이상으로 가장 많고, 상반기 57%, 하반기 43%로 입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정색은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빨간색은 500에서 1,000세대, 주황색은 500세대 이하 아파트입니다. 참고로 이중 가장 비싼 분양가의 아파트는 10월에 입주 예정인 연수구,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이며 최초 분양가는 평당 2,282만원으로 34평 기준 7억 7천 수준이었는데 현재 네이버의 프리미엄이 무려 4억에서 5억 정도로 올라와 있네요. 그럼 구별로 상세 현황 살펴볼게요. 계양구는 두개 단지 670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공급 부족 지역입니다. 계양구의 기간별 수요와 입주 현황입니다. 남동구는 한개 단지 674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공급 부족 지역입니다. 남동구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미추홀구는 5개 단지 8,712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과잉 공급 지역입니다. 미추홀구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부평구는 5개 단지 9,299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과잉 공급 지역입니다. 부평구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서구는 총 11개 단지 15,560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과잉 공급 지역입니다. 서구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연수구는 7개 단지 7,692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과잉 공급 지역입니다. 연수구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중구는 3개 단지 3,145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과잉 공급 지역입니다. 중구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강화군은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강화군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동구 역시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동구의 기간별 현황입니다. 옹진군도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옹진군의 기간별 현황입니다.